드디어 커세어 자석축 10키스가 나왔습니다. 후! 뭘 그렇게 소란이냐고요? 아니, 이 키보드가 응답 속도나 기능 때문에 반강제 풀베어림에도 불구하고 리듬 게임이나 FPS에서 종결템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FPS 유저들, 특히 400dpi, 800dpi 저감도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가 은근 치여서 제발 좀 10키 사줄 테니까 좀 내놔라!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기대에 대해서 너무 두근두근한데요.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세어 자석축 10키리스입니다. 이 녀석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건 화이트입니다. 자석축 메이저로 거론되는 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화이트는 그 중에서도 2개 정도 돼요. 한글 각인된 제품으로 따지면 이 녀석이 유일합니다. 하우징 외곽은 화이트, 보강판은 알루미늄 재질로 헤어라인 마감 처리를 했고요. 실물로 보면 은색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밝았습니다. 기존 풀베어과 비교하면 디자인 결이 완전히 다른데요. 충만 같은 다른 키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풀베열, 그러니까 K70 맥스는 커세어 시그니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는 상단 바 디자인인데요. K70 프로는 그걸 과감히 없애버리고 상단 폭을 줄여서 공간 활용에 용이해졌어요. 그리고 버튼 보시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만약 버튼이 좀 더 낮았다면 요 홈키나 인서트 키가 잘못 눌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볼륨 노브는 세 손가락으로 돌리면 요 키가 살짝 손에 걸려서 검지 하나로 조절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아니 난 기존 노브가 더 맛있었는데 이건 조금 아쉽네. 무게는 972g으로 타건할 때 밀리지 않는 적당한 무게고요. 뒤쪽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데 각도 조절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하는 손목 받침대도 미끄러지지 말라고 후하게 챙겨줬네요. 다음은 키캡. K70 맥스보다 조금 더 까끌거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감을 좋아하는데 마찰이 있으면 게임할 때 잘못 누르는 빈도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타건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석축 키보드에 비해 타건감이 가벼웠고요. 생각보다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석축 특유의 찰찰거림이나 텅빈 소리? 그런 게 좀 덜하더라고요. 기존 풀베어과 비교해보면 통울림이랑 스프링 소리가 많이 개선됐고요. 타건할 때 피치가 미드 하이 정도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로 DJ Max를 좀 해봤는데 리듬 탈 때 키가 가벼워서 손에 부담감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미끌거리지 않아서 손가락에 착착 감기는 안정감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얘를 극찬하는지 확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종결템이라 불릴 수 있었던 핵심을 살펴볼게요. 키캡을 제거하면 민트색 축이 보이는데 요놈이 자석축, 마그네틱 축이라고도 부르죠. 참고로 이번 K70 프로는 문자열 키만 자석축이고요. 외곽에 있는 키는 일반 기계식 축을 사용했는데 이런 풀베어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 생기네요. 자, 빡게 마시는 분들이 이 축을 왜 이렇게 고집하느냐. 바로 입력 지점 설정 때문이에요. 커세어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0.4에서 3.6mm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입력 지점을 얕게 설정하면 키를 누른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무빙이 같이 시작하게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이 키보드 자체 응답 속도도 15.86ms로 원래 빠른 키보드거든요. 근데 풀링 레이트라고 키보드 간 신호 주기를 8000Hz로 빠르게 설정하니까 15.29ms로 더 짧아졌습니다. 한 수를 더 떠서 입력 지점을 0.4mm로 설정하면 4ms나 짧아졌어요. 이런 게 종결 키보드 클래스죠. 자, 그리고 래피드 트리거라고 빡게 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 기능을 활성화하면 떼는 감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 FPS에선 요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브레이킹이라고 무빙을 멈추고 총을 쏴야 판이 튀지 않는데 떼는 감도를 얕게 하면 손을 조금만 떼도 무빙이 바로 멈추게 돼서 누구보다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리듬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래피드 트리거 덕분에 빠른 연타 구간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입력 지점과 래피드 트리거 수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FPS의 경우 WASD, 그러니까 이동키죠. 요것만 입력 0.4, 땜 0.1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 떼는 것만 0.3 정도로 올리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고 취향껏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적으로 플랫스텝이라고 기존 풀베열은 없던 기능인데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가장 마지막 눌린 키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좌우 무빙을 아주 현란하게 해줍니다. 리듬 게임에선 절대 절대 사용 금지예요. 롱노트 구간에서 콤보 끊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세어 키보드 유저분들께서 정말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의견 중 하나가 IQ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로 매크로 기능 중에 누르는 동안 반복 기능을 복구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아, 이거 매크로 좀 써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매크로가 반복 실행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이 사라져서 환불했다는 분도 계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번 1.9 업데이트로 다시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웹 기반으로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옮겨가면서 키보드를 많이 쓰잖아요. 뭐 피방에서도 쓰고 여친네 놀러가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유일한 단점을 극복한 영티어 키보드 K70 프로 자석축을 살펴봤는데요. 촬영일 기준으로 가격은 알 수 없었지만 뭐 있던 킷패드가 사라졌다고 해서 보통 가격이 싸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풀배열이랑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비싼 가격을 왜 단점으로 꼽지 않았냐 하면 본값 하는 제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석축이 다른 축보다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뭐 채터링도 안 생겨야 되지 뭐 내부집도 중요하고 키 찰랑거리는 유격도 잡아야 되고 뭐 아무튼 만들기 그리 쉬운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풀베일로 이미 입지가 굳혀졌잖아요. 텐키리스 가격이 얼마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슷하거나 4-5만원 정도 저렴하게 나온다면 반은 성공하지 않을까. 출시 특가로 기존 K70 맥스 유저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까지 주면 더 좋고요. 아, 진짜 제가 맨날 허세요 허세요 하지만 또 이렇게 장바구니 주워 담는 제 모습을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네, 저는 이상 덕질하는 누나 브롤이었고요. 할부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래, 카드값 보면 일 열심히 하게 되더라.